김국민 라디오 조합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상훈 사무국장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 마지막. 하는 건 마지막이죠. 예. 예. 앞서 언제로 옮기죠? 그때 제가 앞서 좀 말씀드렸는데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시간대로 예. 요일은 금요일 맞고요. 예, 예. 그렇게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네요, 금요일.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다만 요일은 같고 오전 시간대였는데 이제 저녁 시간대에 3부 소식을 전해드린 걸로 바뀌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앞서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개편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예. 다음 주 월요일이죠. 라디오 개편 내용부터 간단히 한번 짚어보죠. 예, 일단은 뭐 편성표가 기본일 것 같아서 예. 지난 월요일 12일에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도 했고요. 또 이메일을 조합에서 보내드린 이메일을 이렇게 자주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이메일로 편성표 바뀌는 걸 이제 PDF 파일로 다 보내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또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좀 포맷이나 이런 게 좀 바뀌긴 합니다. 예. 평일 그 7시에 이제 토스트,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바뀌었죠. 진행자가 달라요. 문희정 아나운서가 했었는데, 이제 최혜윤 AD가 진행을 하고요. 예. 뉴스반은 이제 오늘이 아침에 마지막 방송이었고, 대신에 8시부터 1시간 동안 조간 브리핑을 저하고 이제 김용민 라디오 국장이 예. 함께해서 좀 시간 늘리고 포맷도 좀 변화를 준 방식으로 조간 브리핑을 하기로 했고요. 예. 임대웅 팀장이 하던 이제 음악 제약은 시간대를 옮겼고요. 평일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고요.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은 이제 제목과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서영석 타임스인데 담당 PD는 이제 김효진 PD가 맞고요. 예. 정치 평론 해설 비평 기존의 포맷을 유지하면서 플러스 이제 그 현안 관련 핫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추가했고 시간도 이제 1시간이니까 좀 늘어난 거죠. 예. 예. 기존에 한 40분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20분 정도 늘어난 거고요. 라디오 소설 십상시 예. 김용민 국장이 열심히 거의 쪽대본 쓰듯이 하고 있는데 유지되고요. 다음에 뉴스 잉글리시라고 해서 이제 저희 뉴스바의 그 외신 캐스터 담당했던 장혜림 씨가 예. 예, 뉴스 잉글리시 맞고요. 그 받아보신 편성표 중에 이제 노란색이 새로 생기는 그 프로그램인데 예. 12시에 문꼬리 뉴스라고 있습니다. 문꼬리 참 독특합니다. 뉴스. 예, 문꼬리 네. 뉴스. 예, 문희정 아나운서가 하는 건 아니죠. 예. 예, 문자가 들어가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문꼬리 네. 뉴스라고. 네. 이게 마지막까지 프로그램 명이 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정된 파일, 조합원들께 드리는 파일을 한 네 번 받았는데 반나절 사이에 네. 이게 아주 마지막까지 그랬던 것 같고요. 계속 바뀌고 예. 뭐 달라지고 그랬죠. 오후 예. 1시에 이제 손병희 선생이 진행하는 나란히 가지 않아도는 기존 편성을 이제 대체로 유지하는데 예. 다만 금요일 이제 2시에 그 코너 있지 않습니까? 요일날 예. 요일별로 거기에 흥남부두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이게 광복 70주년이잖아요, 올해가. 거기에 즈음한 기획이라고 합니다. 한국 대중가요사를 좀 짚어보는 건데 대중음악 평론가인 이영미 선생이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예. 3시에 우리 노래 전시회 변현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유지되고요. 다음에 이제 오후 4시 때가 좀 팟캐스트 프로그램 여러 가지 현안 짚는 문제인데 월요일이 이제 정치 토크, 화요일이 이용마의 한국 정치, 그다음에 진짜 한보 수요일, 안진걸의 으라차차 목요일 이런 편이 있나? 대체로 이제 기존 그런 프로그램들 다 유지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강윤의 오늘이 이제 오후 5시부터 5시 30분부터라고 5시 30분부터 예. 1시간 반 하겠죠? 예예. 예. 그리고 오후 7시 때 월요일 이제 디디쇼 그대로 가고 지금과 같은 아마 그 요일 편성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이제 맹경순 선생이 진행하는 아름다운 세상 이시고요. 예. 예. 황준호 지금 방송제작국 뉴스 취재팀장이 앵커 맡고 있는 뉴스K가 라디오로 수중계되는 건 변함이 없고요. 예. 정승조 아나운서가 밤으로 갑니다. 예.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밤의 남자로. 예. 사운드 오브 뮤직. 예. 사운드 오브 나잇. 예. 밤으로 가게 돼서. 네.
10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예, 11시 30분까지요. 예. 예. 그 정승준 아나운서와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밤 시간대에 설거지 다 하고 뭐 애들 다 재우고 아마 이 시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남자 팬들도 설거지 하시는 분들은 같은 일정으로 일과를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관 선생의 30분 책읽기 있고요. 주진우의 현대사 수요일이죠. 네. 예, 밤 11시 반이죠. 있고 다시 목금은 전용관 선생의 30분 책읽기 있고요. 자정 00시에 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선을 보입니다. 예. 월요일은 기생충 펀팩트. 예. 참 독특한 소재입니다. 기생충의 얘기를 한다는데, 우리 기생충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 정준호 선생하고 또 내과 의사인 정혜진 박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화요일도 독특합니다. 고양이. 며칠 동안 고양이 소리 듣느라고 임대웅 PD하고 문희정 아나운서가 암고양이, 숫고양이 소리 사운드 만들려고 그거 하는데 예, 아주 저는 뭐 견딜만 했는데 일부에서는 좀 힘들었다는 분들이 있어서 네. 예, 어쨌든 제목 프로그램 제목명은 한쌤의 야옹스럽게고요. 기대가 됩니다. 예, 네. 고양이 얘기한답니다. 예. 예, 고양이 그 한민경 심리상담가 문희정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거고요. 화랑담배, 예. 국군방송 배달의 기수에서도 나오지 않는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누가 진행하십니까? 디펜스 플러스, 디펜스 21 플러스 기자인데, 예, 문영철 기자, 이치현, 이동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예. 군 얘기를 화요일 날 들으실 것 같고, 시댁 얘기를 합니다. 예. 김선, 김나문의 언더더 시. 예. 시댁의 시입니다. 예. 이사회의 개편안 보고하는데 네. 몇몇 이사님들이 김영민 국장의 이 타이틀 제작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기발하십니다. 김선, 네. 김남은의 언더더시. 예. 그리고 불금쇼는 예, 금요일에 예, 듣게 됩니다. 네. 토요일 편성도 대체로 유지가 되는데 예, 미스터쿱 첫 방송이 7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민동기, 김영민의 미디어 토크. 나는 꼽살이다 토요일 편성이고요. 다음에 뉴스케이 인터뷰 프로그램 인터뷰 중도 토요일에 편성돼 있고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무실장이 진행하는 그 노동과 세계 토요일에 있고요. 세간 알아든다 국민라디오 그 팟캐스트 공모에서 1위 했던 프로그램이죠. 예. 편성됐고요. 토요일 1시에 또 야릇한 제목의 팟캐스트가 편성이 됐습니다. 떡국 열차. 정영진 씨가 하시는 거죠? 예, 저는 좀 선입견을 갖고 이 제목을 봤는데, 예. 보니까 역사공부네요. 누워서 떡 먹기. 그렇습니다. 해방하는 프로그램. 예, 정영진 씨의 떡국 열차가 토요일 1시고요. 투데이 쇼가 토요일 오후 3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아까 저 뉴스바에 출연했던 박성철 조합도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예. 강릉 조합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입니다. 예. 이 강릉이 첫 스타트고요. 김용민 라디오 국장의 이제 욕심은 여러 지역으로 이런 게 좀 확산이 돼서 예.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강릉에 있는 조합원들이 직접 만드는 그 팟캐스트 프로그램입니다. 홍진환, 임명희, 이진 조합원, 이진희 조합원 이렇게 세 분이 만드는 그 프로그램인데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1월 19일 119 개편입니다. 예. 불난 것처럼 하는 2015년 119 개편.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고 또 보시다가 여러 의견 있으실 거예요. 네. 의견 주시면 또 김용민 국장이 또 라디오 국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다음 개편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청취자 입장에서 개편이 좀 잦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이죠? 예, 예. 일반적으로 이제 뭐 꼭 그들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봄, 가을 이렇게 한 6개월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국민 라디오는 좀 잦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안정성을 갖고, 한 6개월이나 뭐 1년 호흡 단위로 가는 것도 뭐 고려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지역별로 대의원 선거가 이어지고 있네요. 라디오 메모나 뭐 이런 거 지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날짜를 다 기억하기가 힘들고요. 하루 일과 중에 상당 부분이 대의원 선거 관련해서 선거인 명부 보내드리고 공고하는 일이 이제 제 주 일과 중에 요즘이 그렇습니다. 내일 당장 이제 서울 남서 지역협의회 7개 구가 있는데 총회를 겸하고요. 일단은 이번에는 6개 구에서 대의원 선거 한답니다. 동작구, 관악구, 구로금천, 영등포, 양천. 이렇게 6개 구에서 조합원수 다 합하니까 2,500명 훨씬 넘어요. 예. 예. 대단히 큰 그런 지역협의회인데 어쨌든 내일 잘 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이제 이 남서 쪽에 속해 있는 조합원이다 보니까 저는 동작구거든요. 가야 될 것 같고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이 제주도에 두 개 이 자치단체가 있는데 1월 23일 금요일에 또 대의원 선거하고요. 충청북도는 청주하고 충주시 이렇게 예. 두 개를 합니다. 예. 뭐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도시니까 먼저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방송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경기도 부천 특별히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메모 올라왔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부천도 2월 7일에 대의원 선거하는데 이 부천도 조합원 수가 400명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은 곳이고요. 또 서울 남동부 여기도 한 거의 2,000명이 육박하는 조합원들 있죠. 강남, 강동, 서초, 송파인데 2월 8일에 이 대의원 선거합니다. 예.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인천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대의원 선거를 했는데 미처 못한 곳하고 그때 다 뽑지 못한 대의원들 이번 2월 8일에 7개 구가 또 다시 선거를 해서 대의원 선출한다고 하니까요. 인천에 계시는 분들은 또 이 인천 대의원 선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이천, 서울, 경기도 남동부인데 지난번 한꺼번에 할 때 참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월 10일에 경기도 이천 대의원 선거 한다고 합니다. 대구, 예. 많이 결심하신 분들이 조합원 되신 지역이죠. 대구. 뭐 인구 규모에 비해서는 이제 조합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되게 열정이 많은 분들입니다. 대구에 이제 8개 구와 군이 있더라고요. 달성군까지 포함해서 2월 14일, 예. 발렌타인데이죠. 이날 대의원 선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경북 포항도 같은 날, 2월 14일 날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총회가 임박했기 때문에 대의원 선출을 한 이 시기까지 하시면 또 총회 오셔서 조합원들 대의하는 그런 의견들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올해 정기총회는 언제 열리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사회에서는 3월 7일 날 대의원총회를 열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해놨고요. 예. 지역 장소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데 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마포구청이나 이쪽 주변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예. 예, 대관이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래요. 미리 뭐 두세 달 전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일정 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정기총회에서 뭐 어떤 것들을 논의하고 얘기할 거냐. 통상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2014년 결산 보고 해야 되고요. 우리 출자금은 얼마 늘었고 조합원은 얼마 늘었고 1년 동안의 매출과 또 지출은 얼마여서 이 정도의 이익이나 손해를 받고 이렇다라는 내용 당연히 이제 총회 때 조합원들한테 보고해야 되고요. 예. 논의할 수 있는 안건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정관 일부 개정안 그리고 또 규약 중에 일부 개정안인데 뭐를 총회에서 논의할지는 아마 2월 14일 날 그 2월 이사회를 갖기로 했거든요. 예. 이때 대부분 확정이 될 것 같고요. 2월 14일이면 3월 7일까지는 어느 정도 날짜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상으로 보면 한 10일 앞두고 그 총회 상정한 안건을 조합원들한테 릴리스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 이사회 끝나면 굳이 그 기한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이나 대의원들께서 충분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오셔서 총회에서 다른 의견 주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를 위해서 이사회 끝나면 2월 16일, 17일 늦어도 그쯤까지는 아마 정기총회에서 논의할 안건들에 대해서 조합원들께 공지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2월 14일 이사회가 열려보면 이사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회와 직원들이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죠. 예, 벌써 일주일 다 돼갑니다. 예. 예, 1월 11일 토요일 국민카페에서 있었고요. 2시 한 40분, 50분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예, 예. 예.
한 오후 7시까지 4시간 넘게 진행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저녁을 또 같이 들면서 얘기한 분들 또 몇 분 계셨습니다. 이사회 멤버 중에 이제 감사께서 이제 해외 일정이 있으셨고, 또 다른 일정이 있는 이사 한 분만 빼놓고요. 이사장 이하 뭐, 대부분의 이사님들 오셨고요. 예. 직원들도 몇 명 빼고는, 제가 뭐 사유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네 명인가 안 보였던 것 같고요. 그분들 빼고는 다 와서 얘기했고요.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회에 질문도 했었고, 또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협동조합의 가치라든가 또 직장으로서 또 고민도 있고, 예. 이런 얘기들을 좀 주고받았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뭐 궁금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나, 예.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질문들을 이제 그 대화 중에서 직원들이 좀 많이 했고, 또 이사들께서 오랜만에 처음이죠, 사실 이렇게 이사회 전체하고 직원들이 많아서 얘기는 처음이어서 그런지 예. 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사장께서 사회를 보라고 해서 했는데 뭐 사회권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여서 좀 제지도 하고 했는데 예, 예. 혹시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사회를 보게 된다면 이사들 발언은 좀 줄이고 직원들의 얘기 많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 초부터 이 방송정책 TF 논의가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4월이 되면 이제 라디오는 딱 2년 되는 거고요. TV는 이제 1주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어떤 논의들을 좀 해서 한 두 달 좀 이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그렇게 이사회 구성원 또 실무국장회의 멤버 여기에 이제 직원들이 우리도 참여해서 좀 얘기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래야 되기 때문에 다 올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직원 몇 명이 일종의 그 사전에 소통하고, 아, 이건 우리가 보기엔 좀 현실적으로 그렇다라는 의견 줄 수 있기 때문에 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뭐 이사회에서도 굳이 그걸 와달 이유가 없다. 환영한다. 참여해달라. 근데 지금 그 방송 제작국에서는 이런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근데 라디오는 또 워낙 바쁘잖아요. 라디오에서도 필요하다면 그 라디오 구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우리도 뭐 매번 회의 때 갈 수는 없더라도 우리 얘기도 좀 전달하겠다라는 거 그냥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